야 이거 세 줄이 지금 7,000원인데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좀 놀랬음. 오 스시 다 털렸음. 일단은 고기 섹션부터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뉴스에서 나온 거랑은 전혀 딴판이죠. 네. 다들 평범하게 정 보고 사고 고르고. 와이고야 지금 저녁 시간대라서 다 털렸네. 다 지금 다 쓸어갔어요. 더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저는 오다에 있고요. 장을 보러 갑니다. 지금 시각 6시 16분 저녁 먹을 시간이라가지고 아 너무 셔. 재료가 없어가지고 지금 사러 가는 길입니다. 네. 사실 이것도 안 찍으려고 했는데 일본 지진이 또 한창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걸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이번에는 마트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게 되었네요. 네. 그건 그렇고 모자 귀엽지 않나. 내일 떠나는 친구가 손재주가 좋아 뜨개질을 엄청 잘해가지고 모자를 만들어가지고 야 가끔씩 쓰고 막 댕기더라고. 근데 나 오늘 이거 처음 쓰거든요. 예, 맨날 애가 쓰는 것만 보다가 내가 직접 쓰고 막 이제 가는 건 처음이라가지고 어울리나? 네. 34살에 이런 모자 쓰기 쉽지 않은데 그죠? 얼마 전에 입추였다 애가. 입추 지났다고 살짝 선선하다. 엄청 더웠거든요. 선선해 알게 모르게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 앞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전히 사람 없습니다. 시골의 특징이죠. 걷는 사람이 없다.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걷는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딱 이 모습이 일본 시골의 전형적인 그런 풍경이 아닌가. 일로 계속 가다 보면 마트 나오거든요. 마트 가가지고 다시 또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짠! 굿데이! 제가 오늘 장을 볼 마트입니다. 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장을 볼 거라는 점. 들어가시면 이제 클리닝이랑 쓰레기 버리는 곳. 일본 시골은 마트 들어오면 뭔가 클리닝이랑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장바구니 들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원해. 들어와가지고 바로 옆에 보면은 술이 있거든요. 와인이랑 막 이것저것 많이 파는데 혼자서는 딱히 뭐 와인이나 술을 안 먹어가지고 여기는 잘 안 보는데 레몬사와 하나에 109엔. 109엔이면 얼마고? 1012원? 오늘 또 엔을 확인해보니까 살짝 낮아졌어. 928원. 2원 낮아졌네요. 네. 지금 여기 오사케 코너 술판으로 왔는데 가격대가 평범해요. 콤비니보다 살짝 싼 정도? 츄하이 350ml에 186이면은 네, 2,000원 조금 넘을 것 같고 비교를 확실하게 하려면은 맥주 칸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맥주 여기 있다. 맥주 아사히 230엔. 230엔이면 얼마야? 2135원. 2135원 되겠습니다. 아사히 요새 한국에서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캔 2,000원대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거 이거 340ml라 가지고 뭐 이거 한 캔에 2,000 얼마면 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 소주 있으란 거 모르겠다. 제가 오늘 만들어줄 음식이 삼겹살 볶음인데 잡내 없애려고 이제 소주가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소주를 사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재료 사고 다른 데서 그 소주를 사던가 막 해야겠다. 와이고야 지금 저녁 시간대라서 다 털렸네. 다 지금 다 쓸어갔어요. 할인 한다고. 오믈렛 299 2770원. 근데 거기에 20% 할인하니까 뭐 나쁘지 않은 네,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 종류가 많거든요. 피자도 있고 반찬 가게 마냥 뭐 많아요. 가격대는 보이는 피자가 540. 이것도 요다레 에? 요다레 토리? 요다레 토리 때 나니? 아무튼 이거 사라다 있는데 이것도 359 3300원? 네, 그 정도? 안으로 쭉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스시 다 털렸음. 야키소바는 237, 2200원. 여름이니까 이제 히야시추가 이것도 팔고 있고 323엔 하네요. 코바 여기 있고 라멘 이쪽에 있고 뭐 아무튼 이렇게 여러가지 뭐 팔고 있다는 점. 여기도 엄청 반찬들이 엄청 많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계란을 파니까 계란 얼마 하는지 이제 알려주면은 여기 물가가 체감이 날 것 같은데 10개 기준으로 해가지고 313엔 2900원 거의 3000원 돈 하네요. 10개에 3000원. 계란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요리에 진심인 사람들은 유기농 이런 거 다 따질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아무거나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나 같으면 저기서 제일 싼 거 고를 것 같다는 점. 예. 오 여기 이렇게 스시가 있네요. 예. 2590원. 비싸다. 스시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기도 엄청 고급진 서민은 그렇게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 그 애 간다고 했다 애가. 걔가 이제 리퀘스트로 스시를 먹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점심 때 스시 먹은 게이드 맛있었어요. 이 마트에서 샀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퀄리티가 좋아. 색깔이 좋더라고. 그 가게에서 먹는 스시 말고 이런 보통 마트에서 파는 스시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일본 와가지고 스시 먹고 싶다 동네 마트 들려가지고 스시 사가지고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마침 제 눈앞에
짠. 스타바 콩이 있는데 971. 아 되게 비싸네. 예, 콩 주제 엄청 비쌉니다 지금. 여러분의 커피 콩에 만 원을 쓸 수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 안 마시는 사람이라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커피에 진심인 사람들은 사겠지. 제가 왜 스타벅스를 보여주냐면 이 근처에 스타벅스가 없어요. 만약에 가고 싶으면 저 이즈모까지 가야 되는데 이즈모가 지금 여기서 한 1시간 반? 1시간 반 잡아야 되거든요. 그 많이 떨어져 있다. 오다시가. 네. 고기 사야 된다. 고기. 일단 고기 보러 가보실게요. 고기 고기. 오 수요일은 오니쿠노히. 오늘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이네. 아 짠네. 내일입니다. 네, 내일이 고기의 날이네요. 네, 고기의 날이면 좀 싸게 파는가요? 네, 아무튼 고기 칸으로 왔는데요. 제가 지금 찾아야 될 게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어? 찾았다. 오 짜잔. 한국풍 야끼니쿠 삼겹살. 마침 또 한국식 삼겹살이 여기 있네. 좋네요. 두 개 살까? 입이 세 개라 가지고. 아니 근데 스시가 있어서 753엔. 6,989. 거의 7,000원이네. 생각보다 많이 비싸네. 야 이거 세 줄이 지금 7,000원인데.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좀 놀랬어. 일단은 고기 섹션부터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뉴스에서 나온 거랑은 전혀 딴판이죠. 네. 다들 평범하게 정보고 사고 고르고 난리입니다. 예. 뭐지 이거는? 로스 카츠. 아 이거 돈가스 용인가 봐. 이건 564엔. 5,234. 일단 제가 가격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아 이거 싸다 비싸다 이런 거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좀 알 것 같거든요. 지금 제 눈앞에는 김치가 있습니다. 김치 종류 엄청 많아요. 아야 동생 위아에몽이 예전에 같이 장 보러 갔을 때 추천해준 김치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이네. 아무튼 김치 종류가 이렇게 돼. 이거 전부 다 김치입니다. 김치 많아요 엄청. 대파 사야 돼. 대파. 야채는 왜 이렇게 종류가 없냐. 저녁 시간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사간 것 같기도 하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다마네기랑 뭐 이런 많거든요. 이거 하나에 108. 자가이모 한 봉지에 323. 안에 한 3개? 3개 들어가 있는 거 같네요. 홋카이도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로네기 259. 근데 이거 좀 큰데. 고추도 사야 되는데. 아 하바네로? 아 이거 너무 그렇네. 이게 아마 그 일본에서만 파는 야채라고 알고 있는데 고야. 아 이거 오다시에 사시는 농부가 이거를 키워가지고 파는 것 같아요. 하나에 270엔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수확해가지고 팔고 있는 게 이제 이거라는 거였구만. 아하하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아 맞다 그래 보이시나요 이 섹션? 맛있어요 보이지? 이 칸 전부 다 한국 음식입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봐봐. 갈비, 불고기, 찌짐, 비빔밥, 잡채 이렇게 막 밀키트 같이 다 싸가지고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참고로 가격은 밑에 거 323. 고마브라 여기 있다. 이렇게까지 큰 거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아 여기다 있네 작은 거. 고마브라가 아니 나 솔직히 이런 것도 잘 못 보겠다. 그냥 다 똑같은 고마브라 아이가. 어디서 나온 고마브라가 맛있다 막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예, 그 점은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점. 이게 제일 싸니까 이거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진만을 사야 된다. 참고로 미소는 302엔. 302엔입니다. 그 봉사 활동하시는 아 갑자기 민망해지는데 나나이로칸이라고 요양원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긴 한데 이렇게 우연히 만날 줄은. 예, 여러분 시골이 이렇습니다. 아는 사람 만나고 도시와는 다른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건 그렇고 나 지금 다진만을 사야 되는데. 오 찾았다. 301엔. 오케이. 야 이게 무슨 중국 섹션에 있냐. 고추장도 있어요. 고추장도 이래 있고. 참고로 이거 259엔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리지만 꽉 차 있습니다. 꽉꽉 차 있어가지고 되게 좀 마음의 안정감이 오는 약간 그런 느낌? 얘는 또 얼마야? 얘는 140엔. 예. 키캣. 야, 나. 야, 내 이거. 이 431엔. 네, 저거 봤을 때 대충격이었어. 야. 저거를 판다고. 우리나라에서 저 맛을 파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또 시마네에서 만나는 푸딩 디저트를 또 이렇게 팔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왠지 색깔이 엄청 진해가지고 맛이 되게 좀 진할 것 같은. 우유도 시마네코라고 시마네를 대표하는 고양이 캐릭터인데 귀엽지? 이런 것도 일본 오시면 특유의 그 디자인을 한 것들을 또 살 수가 있으니까 잘 찾아보고 사가지고 한번 드셔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야 여러분 내가 이거 추천할게. 이거 진짜 존맛탱이거든요. 이거 식빵에 발라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명란 토스트인데 버터랑 명란이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식빵에 발라먹는 거야. 아까 걔랑 얘 있다 얘가 얘랑 같이 먹으면 그냥 진짜 존맛탱이. 이거 따로 쇼츠든 다른 영상이든 한번 만들어가지고 내가 보여줄게. 이 진짜 존맛탱이 진짜 대존맛탱이. 그 조합으로 나는 꼭 먹어봤으면 좋겠다. 일단 계산해볼게요. 아, 못해나이네. 아, 괜찮네. 아, 현금으로 내면은 이래 돼가지고 1569. 고기가 가드 캐리 비싸. 4개밖에 안 사는데 14,000원이나. 벌써 이래 또 해가 진다. 한창 여름일 때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해가 막 떠 있었는데 점점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돌아가는 길에 찍는 시골의 풍경.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예. 진짜 완전 시골 그 자체. 오케이, 여기서 요리하겠습니다. 센 걸로 바짝 구워라. 이거를 2분 정도 볶아. 좀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숨죽으면 괜찮지 않을까? 모르겠네. 셰프님, 정말 죄송합니다. 예. 셰프님은 정말 훌륭하게 만드셨는데, 제가 이거 다. 그럴싸한데 뭔가. 네, 아무튼 이런 느낌.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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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영우. 아, 뱅고 신화를. 드라마를 모르니까 맞장구를 쳐줄 수가. 무인도의 디바, 뭐, 이게 뭐, 2020, 아, 켜낸 아래, 유명해, 나노. 마, 답은? 마. 마, ですか? 에, これ, 이마, 좀, 見せたんだけど, 어. 그노스고노 授業で, この本読んでくださいって. そうなの? この本を読んだけど, あまり好きじゃなかった. レビダデ. 에, わかる? わかるけど, 私も 見たことない。見たことない。いや、でも、有名なんだ。へえ。